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7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늘리고 제2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강서구가 지역사회와 손잡고 강서구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 콘텐츠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어 등 다국어 자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서구가 8월 2일부터 19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에게 사회보험은? 들락날락? 없으면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다른 나라, 아직 미가입? 다른 나라 얘기 아니에요? 돌림노래, 가입할 때까지 돌림노래 불러야죠. 다들 누려, 만족도 최고, 다 같이 누려야죠. 그럼 사회보험료 지원은? 누누이! 10명 미만 사업에 220만 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부담은 나누리, 혜택은 두루누리. 강서구가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제2임시선별검사소도 추가로 운영합니다. 강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합니다. 또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3시간 연장 운영하며 하루 평균 800명에서 10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 이대병원 옆 마곡 8구역 공영주차장에 코로나19 제2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운영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지역사회와 손잡고 강서구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 콘텐츠에 다국어 자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서구에서 제작하는 강서 주간뉴스, 강서 띵똥, 강서는 지금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어 등 4개 국어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아이강서TV에 다국어 자막으로 전하는 강서 소식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을 선택한 후 설정에서 원하는 외국어를 지정해 시청하면 됩니다. 자막 제작은 지역 유관기관인 강서영어센터, 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개인자원봉사자 등이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도 강서 구정 소식을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과 구정 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지역 유관기관, 기업, 개인 봉사자들과 다국어 지원을 위한 협업 인프라를 갖추고 다국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서구가 8월 2일부터 19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활동을 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 지원해 3년 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장 가입 기간 내 연 1회 자립 역량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생활보장과나 거주지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미술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공미술작품이 마곡 문화의 거리에 조성됐습니다. 7월 말까지 전시되는 이번 작품은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서울 25부작으로
11개 자치구에서 작품 12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지역적 특징을 담아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영상 기록물 등 여러 장르가 결합된 독창적인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곡동로 62 마곡사이언스타워 녹지에는 마곡 형성 이전의 논농사 지대였던 금빛 물결을 상징하는 풍경 빛의 물결이 전시됐으며 마곡역 3번 출구 앞에는 구름을 실체화한 구름의 문장이 전시돼 산책하는 구민들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작품 소개, 작업 과정 등은 서울 25부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